다음 소식입니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붉은 박쥐, 이른바 황금 박쥐가 안동의 한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래산과 월악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주택가, 사무실 한복판까지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동시 남선면의 어느 사무실 로비. 주황색 털을 가진 크기 5, 6cm의 생명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황금 박쥐로 잘 알려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붉은 박쥐입니다. 깃바퀴와 날개막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는데 숙면 중 인기척이 느껴지는 듯 날개로 덮었던 귀여운 얼굴을 드러내고 입을 벌려 하품을 합니다. 구렁이나 뭐 고라니 같은 경우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금박쥐가 나타나는 건 처음이고요. 추석을 앞두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초, 8달에 이르는 기나긴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 먹이가 풍부한 하천 주변 마을에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계절에는 뭐 잔자리나 또이 하천가에 곤충들이 많이 야간에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 먹이를 잡으러 먹이 활동을 하다가 주택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붉은 박쥐는 모기 등 해충을 잡아먹고 배설물은 비료에 사용되는 이로운 동물이지만 환경 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감해 국내엔 2,300마리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에 발견된 붉은 박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근에 붉은 박쥐 대규모 서식지가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